안녕하세요, 옹쌤입니다. 이번 동작은 한 다리 가슴 올려 뒤로차기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한 다리를 접어 가슴으로 올리신 후에 뒤쪽으로 쭉 차주시면 됩니다. 반대발도 이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약간 상체에 그 리듬이 좀 있는데 본인의 리듬을 맞게끔 발이 차면서 좀 뒤로 쭉쭉 가주는 것도 같이 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 동작으로는 리버스 플랭크입니다. 손끝을 뒤로 보게 놓으시고 다리를 쭉 뻗어서 그대로 엉덩이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버티시면서 코어와 복근에 힘을 주세요. 2세트부터는 횟수 카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다음 동작 준비해 주시고 손끝을 그치 뒤로 엉덩이 올려서 집중 버티기. 5, 4, 3, 2, 1. 오케이, 그만. 자, 마지막 세트 파이팅입니다. 이 운동들을 진행하시면 기본적으로 최강 코어 운동인 리버스 플랭크로 코어의 전체적인 운동이 잘 됩니다. 잘 따라 하신 분들은 동작의 정확도를 높여서 더 운동이 잘 되게끔 해보세요. 운동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운동하면서 너무 쉽다고 생각하면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동작은 틀렸거나 쉽게 변형했다는 사실을 몸이 변화하려면 쉽게 하는 것보다는 힘들게 어렵게 해야 하는데 쉽다면 아마 잘못하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힘들게 하는 게 굉장히 근육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조금 최대한 더 어렵게 좀 힘들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운동 자극이 잘 되게 됩니다. 72차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